네, 그럼 녹조가 일상화된 낙동강의 수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KNN은 지난 2007년부터 올 여름까지 9년 동안의 수질 데이터도 함께 분석했습니다. 계속해서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은 그동안 가축 분뇨 등에서 나오는 인이 오염 주범으로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지만 4대강을 전후해 지난 7년간 인 수치는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수질 개선에 9조 원을 쏟아부은 결과로 보입니다. 주 오염원인 인이 줄었다면 낙동강의 수질은 당연히 좋아져야 합니다. 취재진은 부산 경남 낙동강 유역 8곳을 선정해 지난 2007년부터 9년 동안의 수질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낙동강의 보와 주요 취수장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하천 수질의 기본이 되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모든 지역의 BOD 그래프가 일직선에 가깝습니다. 수질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질 오염의 지표인 용존 산소량 역시 그래프의 기울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엄청난 예산으로 오염원인 인은 크게 줄였지만 수질 개선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문제는 더 나빠진 수치도 있습니다. 대장균이 대표적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 낙동강 원수 취수장 12곳에 지난 9년 동안 총 대장균 수의 변화입니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지난 2012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해 창암 정수장에서는 2급 하천수 기준치의 60배를 넘었습니다. 수체 정체라든지 또 수온의 증가 그런 걸로 인해서 대장균이 번식하는 조건이 실제로는 대장균 외에 다양한 그 위에 세균들이 병원성 세균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하다. 4대강 사업 전으로 눈에 띄는 또 다른 변화는 물고기 폐사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강수량 부족 등을 변수로 제시했지만 기상자료는 지난 2013년 가뭄을 제외하면 지난 9년간 강수량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4대강을 전후해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고도 낙동강 수질은 제자리 걸음인데 반해 대장균, 즉 유해성 세균들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데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KNN 진지훈입니다.